화형이 딱.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기왕 이렇게 된거 물음표 가서 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느낌으로 봐야겠다. 반복하란 명중은 취약일 명중삼인가요? 네, 제가 베타에서 봤을 땐 그랬는데 실제 패치도 그렇게 됐을란 거는 잘 모르겠네요. 지옥 검 루안타? 절단 이중타격 절단. 성직자 얼굴 진화 난관. 아니 기사생 진화 싸면은 제거 못하는데 그래도 일단 진화 회생. 어차피 보스를 못 잡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징끈. 그래서 또 최대 체력을? 위험자산! 위험자산 위험자산 아이고 위험자산 위협받는 위험자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참탑이랑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위험 자산 되브로죠. 누가 가지 넣어놨냐? 누가 상자에 가지 넣어놨냐? 심장 부들부들. 미쳤다 미쳤어. 몸박특 없어도 겜. 혈류 써야겠죠. 일단 발굴 때려볼까? 야포식이랑 과일 다 가져와라. 과일 다 갖고 와. 과일 갖고 와. 방금 타락 체험판 떴다.
아이야. 타락. 타락 급함. 정보 인스트리머는 예전에 타락의 가지를 들고 하루 동안 2번이나 못 깬 적이 있다. 왜 갑자기 아픈 과거를 들추시죠? 갑자기 왜 때려? 비숑 부숑. 포식 안 나오나? 포식. 포식 필요한데. 분노 나온 거 좋다. 난관 극복. 기사회생. 이렇게 보니까 광폭화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광폭화 전에도 저 효과였다가 바뀐 거 아니었나? 사신까지. 당연히 망치 아닐까? 망치 빠딴 것 같은데. 아, 외형질 할까? 아, 외형질도 약간 아까운데. 아, 망치가 더 나을 것 같아. 아무튼 생성됨. 엘리트 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소세가 맛있다. 뭐야 이거? 두 개 돌파. 아, 힘 좀 줘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대신 귀여운 완패를 드리겠습니다. 왜 넣었지? 강화도 못하는데. 아, 안 나온다, 안 나와.
말린다 말려. 12분 동안 도루마무 안 하면 3,000원. 아이고, 너 도루마무님 감사합니다. 12분? 12분 잠수가. 급동 타임. 아우, 댕약한 거 봐. 카드가 좀 쓰레기같이 나오는데. 이거 난타라도 넣어놓을까? 딜 카드 너무 없지. 스네코랑 싸울 때 스네코 부스를 먹자. 손해가 없네. 위험 자산. 완전 위험 자산인데 이거. 아, 약분 입맛 또 이러네. 심지어 바리케이드도 있어. 아, 물론 지금 덱으로도 질 수가 있긴 한데. 심장 허어 접세. 허어 접세. 감사합니다. 어? 아, 졸라 아파. 아이, 갈게 아파. 해골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지? 실제로 오랜만인가?
야, 카카 왜 이렇게 세? 카카 겁나 세. 안전해질 것 같은 자산. 뭐 사지? 붕대감기 살까? 현재 체력이지. 남은 체력 미션이니까 붕대감기를 사는 게. 작은 상자. 식권. 아이, 금강도 아쉽다. 칼지책. 드디어 수정된 첨탄. 아니, 이걸 서순한다고? 에반데. 킹프라. 아, 미더 세주연이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밸런스 패치였던 거임.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사신 하나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체력 관리는 중요하다. 어이, 안마 시원하다. 곤충 박제. 아니, 내 타락. 확실히 가제 타락이 만능은 아니야. 만능이랑 좀 비슷하지만. 아직은 신날 때가 아니라네 자네. 2000시간을 하고도 모르겠나. 심장 중에서 타락은 반드시 맨 밑장에 나올 것이다. 어떻게 아냐고? 나는 박자라네. 원할 때 밑장 빼기를 할 수 있지.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맞는 말이라서 반장 못하죠. 기사생도 빠졌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타락 첫 턴에 나왔다. 이런 때도 있는 거지. 바리케이드 빼고 다 나오네.
화자 불었어? 나 저거 써야 되는데. 사신 써야 되는데. 불타는 조약. 빨리. 타락 전망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고마워요 위압. 아이씨 잠깐만, 제가 가져간다. 개똥개. 네 번째 캐릭터 그거 떴습니다. 그거 떴어요. 그거. 그거. 포도 마시잖아. 에너지 아이콘 떴는데 보라색이. 가지 타락은 파괴 광선도 막을 수 있다. 약분트. 뭔 타락을 두 장이나. 사신이냐 무적이냐. 무적이 않겠다 이거는. 스네골? 이거 당연히 스네골인데. 이거 판도라도 괜찮아 보이고 스네골 봤단데. 이거 엘리트 패러 가자. 첨탑 주작견이었네.
에, 몸박 어차피 가지에서 나올 건데 넣어야 되나? 넣어야 돼. 넣어야 되긴 해. 저 이상한 과도자 이런 거한테 혼나기 싫으면 넣어야 돼. 넣어도 재수 없으면 혼나겠지만. 타락이 지금 4턴째 확정 들어온데 그 전에 3턴 동안 프리딜 쳐맞으면은 아프기는 많이 아플 것 같아. 이제 무감각 같은 거 너무 세게 때렸네. 무감각 같은 거 말고는 딱히 넣을 게 없겠다. 깨쉬 들근. 에, 물음표를 갈지 이쪽을 갈지 어느 쪽이 더 최대치를 걷기 쉬울까. 옆에 갔다가 괜히 구불구불한 길 이딴 거 나오면은 최대치를 깎이니까 그냥 옆에 일반 목표에서 타락이나 한 장 더 찾아볼까? 구불구불한 길 극혐. 제발 타락 하나 더 주라. 위험하다. 이곳은 첨탑이고 제가 언제든지 뒤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물론 진짜 한 95% 정도는 이제 심장까지 깼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워낙에 또 첨탑 당했던 적이 많다 보니까 아직 무감각 없는 것도 위험 요인이고 엿같은 무감각 빨리 좀 나가라. 가지 타락인데 격돌 쓸 수 있는 거 봐. 이게 이렇다니까요. 봐봐 이거 첨탑 한다니까. 점마 19 찍으면 어택 당하는데 어떡하지? 이 게임 이렇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가지 타락이어도 안심할 수가 없어. 물론 클리어는 이제 거의 확정이지만 붕대감기 괜히 넣었나? 무감각이다. 무감각이 정품으로 떠야 되는데 계속 가지 에디션 쓸 게 아니라 아, 또 맞는다. 징끈. 타락 첫 턴이다. 오예. 위험한 거 한 건 넘겼다. 아이 노도르마무님 후원 감사합니다. 가지 타락이 거의 만능이긴 하지만 진짜 만능은 아니죠. 사일런트 압축되기 안전성은 더 좋지 않을까. 발이 언제 나오냐. 자가 형성 전투 좋다. 피백 돌파. 사실 지금 고민하는 게 다 그냥 쓸데없는 고민이긴 할 텐데 이게 가지 타락인데 플레 벌써 두 장, 세 장이지. 아, 너도 이겼다. 표창. 아, 제발.
나이스. 화형을 뽑는 실력. 야, 이거 타락 뽑기 운빨 게임인데 이거. 하긴 뭐 이 게임은 원래부터 운빨 게임이었지. 상방에서 한번 날리면 그대로 고래 보는 게임인데 이거. 펜타그랩스 5만원짜리 유물하님. 어예 타락 나왔다. 아니 여기서 아니 모임 이거 모임 두작임. 잠깐만 두작 게임인데 여기서 두작이? 여기서 3만원이? 여기서 3만원이? 이건 좀 선 넘으시네. 제가 좀 실수를 했군요. 근데 선탑이 준 걸 어떡해요. 네, 내가 생각해도 좀 선 넘은 것 같아. 1분 동안 10만원을 번해. 아니 그러게요. 네, 두 장 아니야 이거? 섬탑이 이런 동네가 아닌데. 나 죽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네. 아이스크림까지? 무장해제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심장 생각해서라도. 아 이런 똥캔. 펜터 있어서. 그니까 이게 창방에서 입구를 나면은 체력 쪽팔린다니까. 네, 뭐 얘네들 상대로는 이렇게 맞아도 별 상관없긴 하죠. 얘네들 상대로는 중요한 게 아니지. 어차피 펜터로 다 채울 수 있고. 상방에서 펜터 회복량보다 넘게 맞지만 않으면 되는데. 현두미.
고민되네. 아, 너도 되겠지. 너 해야 되나? 자, 어쩌고 고민되네. 관리 감사합니다. 형상 떴다. 이걸 맞네. 얼마나 사귀었으면 오는 사람마다 저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치? 이도류 불끈기. 섬탑에서 상식을 찾자니. 메가 크리시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야, 이걸 30개를 가져? 아, 식권 있어서 괜찮아. 아, 창방에서만 안 맞으면 돼. 아, 모든 것은 창방에만 달렸다. 여기서는 몇 대 맞아도 상관없고, 죽지만 않으면. 아, 관로 감사합니다. 원래 손님 어서오세요. 네 번째 캐릭터는 무료입니다. 아, 화장실 가고 싶다. 뭐라고요? 외국인 배려였어? 달러 달러. 4달러. 창방에서만 안 맞으면 된다. 피포션 사갈까? 피포션 얼마야? 이거 20?
이거 거의 뭐 5만원 돈 되네. 이것도 PP가 펜타그래프보다 피 많이 차는데. 메가 크릿이 나를 돕는구나. 괜히 드루 봤다가 빠지면 난감하니까 드루 안 봐야겠다. 타락 떴죠. 진화 쓰고 이거 공격력 마이너스에서 안 돌으면은 마이너스 2 되나? 마이너스 2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 되죠? 아, 호기심의 결. 아, 전에 저거 어디서 봤어? 국어겐. 아, 내가 해봤었나? 그 어디가 나였구나. 아, 뭐 아무거나 써도 이기니까 뭐 그냥 서순하게 되네. 아무거나 써도 잡는데 왜 순서를 신경을 쓰지? 와, 서순 대잔치. 와, 서순 대환장. 서순 파티. 지옥불. 아, 굳이 넣을 필요 없겠죠. 타락이나 빨리 찾으면 되지. 지옥불 괜찮긴 한데 굳이. 타락 떴다. 아, 무감각 떴다. 님들 무감각 뜸. 님들 무감각 뜸. 진짜 무감각 뜸. 진짜 뜸. 무감각 뜸. 님들 저 무감각 뜸. 야, 미친, 이게 무감각이 뜨네. 아, 진짜 무감각 뜬. 아, 세상에,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진짠가? 조작이지, 이거. 아, 누가 봐도 조작이죠. 빨리 바리케이드 갖고 와. 바리케이드. 에, 뭐 포션 안 먹어도 되겠는데.
야 타락 고만 나와. 필요없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두둥둥. 이 감각. 광폭화 저게 쓸만할지 잘 모르겠네요. 야, 물론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는데. 저 정도여도 쓸까? 쓰긴 쓰겠죠. 많이 좋아지긴 했지. 아, 어서 오세요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라니까. 알몬님 돈에 받으시면 세금은 안 내시나요? 세금 원천 징수된다. 어, 인정. 은 풀피야. 123... 세상에... 124구나. 마지막에 얼굴 발동되네. 아니, 반으로 깎으셔도 괜찮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생님? 좀 깎으셔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아이 세상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카즈모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예 제가 감히 받아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가지 타락이 뜰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가지 타락이 뜰 줄 누가. 내가 여기서 양심 없이 딸기랑 와플이나 사고 있었어.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기서 양심없이 왜 양심없이 딸기 와플이나 첩 샀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고 있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카즈모단. 당신은 최고였어. 아, 입꼬리가 안 올라간다거나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에, 입꼬리가 안 내려온다니. 아, 아무튼 입은 감사합니다. 양심 없다고 말하면서 눈은 웃는 거 봐. 진짜 양심 없다. 어쩔 수 없이 해봐.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어? 도네이션 받고 어? 엄근 지나가? 어? 웃어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